안녕하세요. 베리뷰입니다. 제가 오늘은 장을 보면서 호주 쇼핑센터 현재 분위기를 한번 담아보았는데요. 지금 호주는 나라 전체가 3월 23일부터 셧다운이 된 상태예요. 제가 사는 골드코스트 퀸즐랜드 주도 역시 보더를 닫고 주끼리의 이제 지역 이동을 금지시킨 상태이고요. 만약에 주 이동을 했을 시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오늘은 마트도 한산하네요. 물도 많이 있고, 아직도 템플팩 냉지. 막두 개씩밖에 못 사고, 휴지는 하나밖에 못 산다고 써있고요. 아직도 라면 순을 하나 남았어요. 쌀 하나 넣고. 파스타 면은 아예 없네요. 이거 랩. 랩도 없고. 내가 사고 싶은 건다 없네? 3년도 씨, 뭐야 이거. 실물? 뭐라도 사야 되나? 하나도 없어. 약속이라도 한다. 휴지는 하나씩 다 들고 있죠? 휴지 많이 있네요. 휴지는 이제 끝났나 봐. 다른 브랜드는 아직 다 남았어. 다른 브랜드는 다 남았고, 청소용품도 아주 핫하네요. 나라에서 공지를 내리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. 하지만 마스크 쓰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. 쇼핑센터는 아직 열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없어요. 거의 텅텅 비어 있고요. 장 보는 사람들만 간간히 볼 수 있어요. 원래 꽉 차 있어요. 엄청난 사재기로 일상적인 이제 장보기조차 불가능했는데 이제 그게 살짝 주춤해지니까 이제는 이제 셧다운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 상태입니다. 물론 마트, 약국, 병원, 그리고 뭐 편의점 이런 곳들은 다 에센셜한 장소는 열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펍, 클럽, 카지노, 종교 장소, 인도어 스포츠 센터, 짐, 이런 곳들은 모두 문을 닫았어요. 현재 카페나 레스토랑들도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은 곳이 많이 보이고요. 문을 연 곳들도 딜리버리하고 테이크어웨이만 가능하도록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. 사실 호주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계시든지 지금 힘들기는 마찬가지실 텐데요.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